저 피야? 미친, 저거 진짜 핀가봐.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 Married in Red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1치킨 알만툴 대회에 출품을 하려다가 기간을 놓쳐서 그냥 배포하게 된 게임. 주제는 예전에 플레이했었던 속죄. 솔직히 대회 출품작들만 봤었어가지고 이 게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장작분이 추천해주셔서 알게 됐어요. 예전에 교원영색 만들었던 제작진이 만든 게임이라고 하네요. 교원영색도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었는데 이번엔 어떤 스토리를 다루고 있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스타트. 내 대학 친구 다정이가 결혼을 한답니다. 우리는 함께 의사가 되길 꿈꿨었죠. 아주 오랜만에 보는 다정이입니다. 다정. 어? 티 해야 할 리. 다정이와 인사하기, 부엌에 들리기, 신랑과 대화하기. 으흠. 이름이 고복스야? 아, 야, 이름부터 그 스포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뭔가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잖아. 참 잘 꾸며 입기도 했네. 넌 난 네가 여기 어떻게. 아, 환영해. 와주셔서 감사해요. 분홍빛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다. 복수씨 맞으시죠? 두 분 너무 축하드려요. 아, 그리고 명훈씨 다시 한번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명훈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다정이가 결혼한다는 걸 까마득히 몰랐을 거예요. 뭐? 자기가 초대했어? 어? 어, 그랬는데? 야, 근데 지금 보니까 구두를 신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림상으로 봤을 때 남편보다 아내가 키가 더 크거든? 그리고 교원영색 때 내가 그림체를 알아서 그런데 좀 남자 같지 않아요? 생긴 게? 왜 그렇게 보이는진 나도 모르겠는데 약간 중성스럽게 생겼어. 혹시 여장 남장? 그건 아니겠지?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 대체 언제? 아, 일러상으로 보면 남편이 더 커요? 아, 좀 높게 그렸을 수도 있지. 야, 실제로 둘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오. 어? 그래 안 그래? 자기가 청첩장 쓰다가 피곤하다고 했을 때 내가 자기 목 대신 몇 장 보내줬잖아. 그러다 저번에 자기가 종종 대학 때 알던 친구가 생각난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와, 근데 너무 오지랖인데? 역시 그러면 안 됐었나? 맞아, 다정아. 명훈씨가 역시 그러면 안 됐었니? 어때, 나가줄까? 왜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지? 아니, 괜찮아, 자기야. 자긴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좋네, 복수 얼굴 오랜만에 봐서. 복수. 그럼 난 하객분들께 마저 인사드려야 해서. 다정인 도망치듯이 대화를 빠져나갔다. 어, 잠깐, 자기야. 어, 이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간을 내어 여기까지 와주신 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식을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네요. 나가야지. 안 나가죠.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걸 수 없어요. 흰 꽃들로 장식된 웨딩보드다. Welcome to our wedding. 단명훈. 와, 남편 이름이 단명훈이야. 오늘 죽나보다. 최다정. 고급진 옷걸이다. 오른쪽 가볼까? 여긴 뭐야? 한 무리의 남자들이 정장을 입은 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랑 측 하객들인 듯하다. 그들 중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 여기 있으니 어색한 분위기가 돌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어? 오른쪽에도 더 길이 있는데? 부엌이다. 해야 할 일. 부엌에 들르기.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다. 부엌에 왜 들러? 왜 들러?
커팅할 때 쓰일 칼로 보인다. 케이크 칼을 얻었다. 이걸 왜 저장이 되네? 잠겨있다. 아, 네,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만나게 된 계기. 다정이 어떻게 만났나요? 얘도 여잔가? 남잔가? 모르겠다. 성별이 뭐가 중요해. 행복하게만 하면 됐지, 그지? 살짝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사실 제 손목이 부러졌을 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요? 의사가 환자와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요? 어,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다정씨는 제 담당 의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절 차로 친 사람이 다정씨였거든요. 아, 그 길거리에서 대여할 수 있는 전동 스쿠터들 아시죠? 한 번쯤 출근할 때 타보고 싶었는데 그날 유독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전동은커녕 그냥 스쿠터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처음엔 조금 잘 타는 듯 싶다가 정작 필요할 때 순간 브레이크 거는 법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지 뭐예요? 스쿠터요? 스쿠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떻게 길거리에 있어요? 그 전동 킥보드를 말하는 건가? 아, 다정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로도 제 스쿠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더니 전 결국 다정씨의 차와 부딪히고 자빠지게 됐어요. 졸지에 킹라니가 됐네. 아, 그러니까 얘가 사고를 낸 거구나. 다정씨는 제 손목을 붕대로 감싸주는 근처 병원에 데려다줬죠. 보답으로 커피 하나 사다 드린다고 한 이후로 어찌저찌 이렇게 결혼까지 골인하게 됐네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차에 치인 날은 제 생애 제일 운이 좋았던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와, 예, 감동적이네요. 식장에 대해서. 이 식장은 어떻게 구했나요? 서양식인 것도 그렇고 도시에서 꽤 벗어난 곳에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이런 식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여기가 원래부터 결혼식용 식장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 오래전부터 관리하고 있는 개인 펜션인데 가끔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나 이렇게 손님들이 많은 잔치 같은 걸 벌일 때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 펜션이라고? 어쩐지 카운터나 CCTV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거를 왜 알아? 왜 확인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고 오늘처럼 행복한 날을 위해 다 같이 모였는데. 하하. 복수 씨는 뭐랄까 사람을 잘 못 믿는 성격인가 보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맞는 말인걸요. 뭘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 다정이가 아주 잘 알 거예요. 아하, 복수 씨의 그런 면을 다정 씨가 많이 도와줬나 보네요. 우리 다정 씨가 참 착하죠. 얘 서로 신경전 장난 아닌데? 와, 남편분도 쉽지 않아. 그냥 마냥 멍청한 헤헤호호 하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프라이버시, 둘이서만 대화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하객들이마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식장 안에 그나마 더 외진 곳이 없을까요? 아, 좌측에 다정씨가 준비를 위해 잠시 사용했던 파우더룸이 있어요. 저와 다정씨만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프라이버시를 원한다면 그 방으로 충분할 거예요. 완벽하네요. 위로도 가볼까? 오. 한 무리의 여자들이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부 측 하객들인 듯하다. 몇몇 얼굴은 희미하게 대학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외에 기억나는 건 딱히 없다. 저기요. 절 봐주세요. 저기요? 제가 보이지 않나요? 아기를 돌보고 있는 한 여성이다. 아기는 잔디를 쳐다보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 오, 야외 결혼식장인가? 흰 장미, 달리아, 헬러보어들로 이루어진 웨딩 아치다. 펜션 안에 있는 정원인가 봐. 왼쪽에 길이 있었네? 분위기를 평온하게 해주는 분수다. 신부 대기실인가 봐. 안 보고 싶었어? 나 안 보고 싶었어?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그렇게 도망을 치냐? 벌써 나올 줄 몰랐는데? 어? 감옥에서 나왔어 혹시? 난 너 보고 싶었거든. 뭐? 난 모처럼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서 이렇게 감정적인데 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다? 좀 섭섭하네. 짝사랑인 거야? 초대 못 받아서 속상하다 이거지? 그래, 그렇게 느꼈구나. 이걸 어쩌나. 자, 됐지? 사과는 아니다만 뭐 그 정도면 됐어. 어찌됐든 오긴 왔으니까. 그치? 어... 신랑에 대해서. 결혼한다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게 뭔 뜻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어. 좀 놀랐을 뿐이야. 네가 평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잖아.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너에 비하면 너무 순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확실히 최다정이 얘를 감옥에 넣었나 본데요, 고복소를. 신부옷 입어본 소감. 신부옷 입어본 소감이 어때? 예쁘긴 예쁘네. 잘 어울린다, 야. 아, 고마워. 그래도 얼굴에 칠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창백한데? 그러셔. 너도 멋지게 입긴 했네. 드레스 코드랑 맞진 않지만 말이야. 아, 그러네. 무슨 장례식 온 것 마냥 새까맣게. 드레스 코드? 상식이 있어봐. 솔직히 올블랙은 너무하지 않니? 누가 보면 장례식에 온 줄 알겠어. 그래? 난 시계 맞게 입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크림색의 강아지다. 목줄로 묶여있다. 스타듬. 당신의 손길을 즐기는 듯하다. 강아지는 신이 난 듯 헥헥거리며 빙빙 돌다가 다시 엉덩이를 푹 내려앉았다. 현해 보이는 벤치다. 소요! 고복수 잠깐! 이거 결혼식이야. 내 결혼식이라고. 제발 식이 끝날 때까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끝나고 나서 말로 풀면 되잖아. 왜 내가 굳이 뭘 하려고 여길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전에 말했던 대로라면 내가 너에게 화나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지? 긴장 풀고 즐겨. 아, 알았어. 뭐가 있네 둘 사이에, 그지? 뭘까? 나 그게 너무 궁금하네. 저기요, 무슨 얘기예요? 저랑도 얘기 나눠요. 저기요? 저기 아저씨, 혼자서 뭐해요? 야! 웨딩 케이크를 위해 준비된 테이블이다. 케이터링 중인 요리사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객들을 위해 준비된 간식들이 다 모두 달콤해 보인다. 되게 잘 돼 있네. 나 결혼식 했을 때가 생각나는구만. 근데 이제 뭐해? 여기로 들어가 볼까? 그럼 들어가실까요? 들어간다.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다정씨가 그렇게 반응할 줄 까마득히 몰랐어요. 까마득히란 표현이 왜 이렇게 자주 나와. 다정씨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마치 겁에 질린 듯한. 죄송합니다. 모두 제 탓이에요. 당연히 초대장을 보내기 전에 말해줬어야 하는 건데. 그걸 신부한테 말해야지 왜 복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역시 좋지 못한 아이디어였던 걸까요? 그녀에겐 최악이겠죠. 저기 실례지만 혹시 어째서 그동안 다정씨와 만나지 못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언제부터라고 하셨지? 대학교요. 되돌아볼 게 참 많은 곳이에요. 뻔한 얘기겠지만 저는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다정이가 유일했죠. 그녀는 제게 인생이 학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을 쫓는 건 좋지만 청춘을 헛되게 낭비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다정이 제게 너무나 친절했어요. 그녀는 가는 곳마다 절 데려가주곤 했죠.
그날 근처 병원에 스태프가 모자라 우리 학생들이 긴급히 도움을 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어! 어! 진짜 죽었네? 어머! 비명 지르려고 하지 마세요. 성대에 상처가 더 심해질 뿐입니다. 다정이와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함께 공부했다. 우리는 꽤 좋은 친구였다고 생각하고 싶다. 걔는 날 좋아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안 보였겠지만. 다정이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지저분하고 무책임하고 피할 수 있었던 실수를, 표준 절차에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망 위험이 거의, 아니 전혀 없었던 상황에 그 실수를 했을 때. 어떡해? 나 완전 큰일 낸 것 같아. 도와줘. 다정이가 찾아온 사람은 나였다. 얘가 했어요!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사람도 나였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나 안 했어. 사람 살리려고 공부했던 거 아니야?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라고! 내가 안 했다고! 대학 처리될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걔 잘못이라고. 속죄할 마음은 하나도 없는 내 친구 다정이에게. 나를 배신했을 때 느끼지 않은 죄책감을 이 사람을 보게 되면 할지 궁금하네. 시체 숨기기, 증거 처리하기, 정보 얻기, 동기 퍼뜨리기, 속죄시키기. 신랑이다. 주머니에 무언가 들어있다. 방열쇠를 얻었다. 여긴가? 여긴 화장실이네. 청소도구들을 얻었다.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으로서는 얘의 그걸 이해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완전 철저하게 저 신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싶었나봐요. 정원으로 통하는 창문이다. 지금은 밖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우리 명훈씨 안타까워서 어떡해. 저장하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될까? 문을 잠근다. 조심스레 문을 단단히 잠갔다. 열쇠는 다시 주머니에 넣어뒀다. 이걸로 다른 사람이 실수로 들어오는 일은 없겠지?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는 거야. 오케이. 고급진 의자이다. 아름다운 화장대다. 진주 목걸이를 얻었다. 화장대에 뭔가 사진 같은 게 붙여져 있는데 저건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좋은 은신처다. 시체를 둔다. 고급진 침대다. 시체를 안으로 밀어넣고 목걸이를 문에 묶어 고정시켰다. 이제 치워야겠지? 클릭해서 닦아주자. 클릭이 돼? 닦기. 오! 뭐야 이거? 대박. 시체 숨기기, 증거 처리하기. 증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옷을 벗는다. 피 묻은 옷들을 얻었다. 빨아볼까? 세척이 안 되는데. 뒤로 나가볼까요? 다 하고 나서 나가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나가는 거 선택지 자체를 생각을 안 했는데,
나가볼게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여기로 빠지는구나. 신부 어디 갔어? 여기에다가 걸어줄까? 피 묻은 옷. 이대로 못 나가고요. 불에 태워? 옷을 태운다. 나 얘네 너무 대놓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옷을 이런 데다가 뭐 많이 묻은 거 같은데? 시체가 발견된 이후 이들은 당신의 수상한 행적을 경찰에게 신고했고 당신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아, 바로 걸려버려. 너무 바보 같은 짓이긴 했어. 이게 안 걸리는 게 오히려 이상했지. 게임 오버 돼서 정말 다행이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케이크 사라짐. 저 오른쪽으로 가면 케이크가 여기 있네. 맛있게 보이는 케이크다. 여기에다가 그 커팅기를 둬야 되지 않을까? 씻어서? 분수? 아, 분수해서 안 되는데? 어? 목줄로 묶여있다. 뷔페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다가 이내 낑낑거린다. 칼을 사용할까? 목줄을 잘라 강아지를 벤치로부터 풀어주었다. 강아지는 신나게 뷔페 쪽을 향해 달려갔다. 어떻게? 아, 누가 쟤 좀 잡아요. 케이크를 노리고 있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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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들러리들이 강아지를 잡으려고 신랑이를 버리고 있다. 아, 그럼 여기가 비워져 있으려나? 맞네. 옷을 태운다. 옷이 불 속에서 쪼그라들며 재로 타버리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불이 잔잔하게 켜져 있는 벽난로다. 아까보다 재가 더 많다. 오케이. 이제 정보를 얻어야 돼요. 무슨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한테나 말을 걸어보자고? 명운 측 직계 가족이다.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은 없지만 모두 긍정적으로 생긴 게 누가 봐도 피 섞인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말해야 해. 그럼 저장. 그럼 제가 메뉴에서 저장! 자자자장장! 말을 건다. 명운 씨네 가족 맞죠?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명운 내 어머니 되는 사람이에요. 그쪽은 누구신가요? 아, 신부 측 사람이에요. 다정이의 친구 중 하나랍니다. 갑작스레 말을 걸어와서 죄송합니다. 그저 제가 많이 아끼는 친구가 명운 씨처럼 멋진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 아유, 뭘 죄송까지 해요. 다정 씨네 친구인 사람은 우리 친구지. 이제 같은 식구인데. 혹시 그거 아셨나요? 다정이와 명운 씨가 연애 중일 때 뭐뭐 했다고 해요. 뭐뭐 사람이라 위에 사람은 뭐든지 할 파트너인데 명운 씨 같은 사람은 그녀를 만나게 되어 기뻐요. 아, 그 뭐라고요? 함 다시 말해봐요. 근데 이름이 NPC야. 다정이가 명운 씨와 연애 중일 때 애착. 애착이 많았다고 해요, 다정이는. 아니, 괄호, 아니, 그 문장을 기억했다가 거기에 맞는 단어를 넣어야 돼? 열정적인 사람이라.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연인인데. 다정이는 사랑에 장난 없거든요. 다정이는 분명 명운 씨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머머, 우리 명훈이가 들으면 분명 좋아 쓰러질 게 분명할 말이네요. 명훈씨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답니다. 입만 열면 다정씨와 결혼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분명 전생에 나를 구한 게 틀림없다니 뭐라니 말이 많아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친구를 이토록 위한다니 친절하네요, 참. 꼭 다정씨에게 식구가 된걸 환영한다고 다시 한번 알려야겠어요.
물론이죠, 사모님. 시계 기대가 되네요. 아니 근데 뭐 정보를... 명훈의 어머니는 식 전에 잠깐 다정이와 꼭 대화해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말 왜 건 거야? 딱히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쓰러져 버리긴 했지, 명훈 씨가. 어? 여기로 왔다, 애들. 한 머리의 여자들이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부처 가객들인 듯하다. 몇몇 얼굴들은 희미하게 대학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외에 기억나는 건 딱히 없다.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말해야 해. 다정이네 친구분들이죠?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다정이의 옛 대학 친구인데 제가 사정으로 인해 대학을 그만둬야 했거든요. 아마 그땐 다정이가 여러분을 만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긴 아쉬울 것 같아서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다정이가 1학년 때 얘기는 잘 안 해주던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또 새롭네요. 하하. 제가 나간 이후로 다정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분들을 만난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방금 어떤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꽤나 심각한 문제라 이걸 어떻게 어색하지 않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 뭐예요. 네? 무슨 소식 말인데요? 제가 그 신랑 측 들러리들 근처에 있었는데 우연히 뭐뭐란 사람이 뭐뭐 때 명훈 씨와 뭐뭐와 뭐뭐 걸 봤다고 들었어요. 뭐라고? 나 문장이 기억이 안 나. 뭐뭐란 사람이 명훈 씨와 다정이가 결혼식 리허설 때 명훈 씨가 표정이 안 좋은데 망한 것 같은데. 서준이라는 남자와 바람 피운 걸 봤다고 들었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게 많은데 당신 혹시 막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다정이가 초대하긴 했어? 시체가 발견된 이후 이들은 당신의 수상한 행적을 경찰에게 신고했고 걸려버렸어. 아니 근데 뭔가 단어를 끼워 넣으면 다 문장이 맞긴 하단 말이야. 아, 이거 진짜 그냥 애초에 없던 얘기를 만드는 거라서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도 말이 되기는 하는데 이건 그냥 제작진 의도 파악해야 되는 문제야. 서준이라는 사람이 신년 파티 때 명훈 씨가 민하와 바람 피는 걸 봤다고 들었어요? 미나라는 여자 바람 피는 거. 아 맞았다. 역시 바람만큼 좋은 소문은 없지. 사람들 귀가 막 번쩍하고 뜨이잖아 그냥. 뭐라고요? 세상에 그게 정말이에요? 대학 때 꽤 잘 나갔다는 건 들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다녔던 거야? 아니 그럼 다정이는 그것도 모르고 오늘 이렇게 결혼하는 거야? 이거 알려줘야 해 말아야 해. 거봐 내가 말했지 그 사람 너무 순수해 보인다고. 원래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법이야. 다정이가 그렇게나 졸졸 따라다니며 좋아했는데 쓰레기였다니. 어머 다정이가 명훈씨를 많이 아꼈나봐요? 아휴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입만 열면 그 사람 얘기밖에 안 해요. 뭔 동화 속의 완장님을 만난 것마냥 굴었죠. 다정이가 워낙 애정이 넘치잖아요? 사랑꾼으로 유명하죠. 사랑이 제일 우선이니 뭐니 막 불타올랐죠. 사랑을 위해서 뭐든지 할 타입. 만약 다정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뭔 짓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을 워낙 좋아했어서. 이거 참 복잡하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아무튼 알려줘서 고마워요. 물론이죠. 일이 잘 풀리길 바랄 수밖에 없네요. 어? 왜 저장이 자동으로 되지? 고복수 거기 있었구나. 다정이 다가오더니 손목을 덥석 잡았다. 나 너랑 할 얘기가 좀 있거든? 와 우연의 일치네? 나도거든. 단 둘이서만. 나야 좋지만 이렇게 많은 손님 사이에선 좀 힘들 것 같은데. 침실로 가면 괜찮겠지. 침실? 네 신랑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런 말을 하니?
그런 뜻이 아닌 거 알면서 헛소리를 그리하니 넌. 어찌됐든 난 네 하객이니까 네가 안 내. 이쪽이야. 똑바로 말해. 여긴 왜 왔어? 말했잖아. 내 소중한 친구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러 왔다고. 그거 말고 다른 올 일이 뭐가 있겠어? 아, 너 진짜 웃긴다. 내가 그딴 소리를 정말 믿을 것 같아? 분명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거 다 알아. 그게 뭔지만 알아내면 너 내가 진짜. 네가 뭐? 네가 나한테 뭘 더 할 수 있는데? 이미 할 만큼 했잖아. 정말 한 털의 죄책감도 느낀 적이 없구나. 분명 그 일로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 젠장, 역시 거짓말일 줄 알았어.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환자를 잃었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게. 누군가를 잘못 진단한 지는 몇 번이야? 네 그 서투른 손이 또 누군가의 삶을 망친 적이 얼마나 되냐고. 나 진짜 잘하고 있어. 생각해봤어? 내가 애초부터 보조가 아닌 네 자리에 있었다면 그 환자가 지금까지 살아계실지. 끝까지 사과는 안 하는구나. 너 그냥 가. 여기서 나가라고. 더는 못 봐주겠어. 좋은 날이니까 끝날 때까지만 참으려고 했는데 역시 안 되겠어. 명훈 씨한테 얘기해서 쫓아낼 거야. 명훈 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축하금이라도 남겨주고 가도 되지? 아, 근데 헌금 말고 선물로는 안 될까? 갑자기 무슨? 명훈 씨 부른다며.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봐. 그러니까 네 주머니랑 명훈 씨랑 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건데? 지문 묻혔다. 이건 너 설마. 내가 아니지. 네가 그랬잖아? 뭐라고? 이건 네가 쓴 흉기라고.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할 셈이야? 웃긴다. 대체 내가 왜 우리 결혼식 당일에 대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난 목격자일 뿐인데. 혹시 모르지? 명훈 씨가 네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해주는 걸 봤다던가. 뭐? 네 연약한 마음은 도저히 못 견뎠던 거야. 네 심장이 산산조각 나버려서 뭐라도 해야 했던 거였어. 조용히 해. 급 닫아. 왜냐면 넌 내가 살기 위해 뭐든 다 할 인간이니까. 난 그런 짓을 저질 사람이 아니야. 제 콧물을 흘린다. 그딴 바보 같은 이유로 누군가를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난 바보 같은 실수로 환자를 죽일 사람이 아니지. 너 닥쳐 닥치라고. 죽여버릴 거야. 찌린다. 목걸이를 빼내어 옷장문을 열었다. 대박. 아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아니, 명훈아! 어머님이야? 어머님, 명훈 씨가. 조심하세요, 어머니. 얼른 피하세요. 완전 미친년이에요. 명훈 씨를 찌르고 시체 숨기려는 거 제가 다 똑똑히 봤어요. 저 피를 보시라니까요. 목격자를 없애려고 했는지 방금 저도 찌르려고 했어요. 대피하셔야 돼요. 아니야, 제가. 내 아들한테서 당장 떨어져! 아니 난 그런 게. 다정이 울부짖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와, 이건 진짜 빼박이네. 명훈아, 정신 좀 차려봐. 응? 아이고, 우리 명훈이. 이제? 속죄시키기. 야! 저 피야? 미친, 저거 진짜 핀가봐. 경찰, 누가 빨리 경찰 불러. 네가 부르면 되잖아. 목을 떨어뜨린 거 보니 명호 씨만 타겟 삼은 것 같은데. 설마 바람 피웠다는 루머가 사실이었나? 그것 때문에 이런 짓을.
일정적인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집착할 줄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난 절대로,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정아. 속죄하니? 잘 만들었네. 와, 근데 치밀하다 진짜. 불쌍한 담명군. 그 사람은 무슨 죄야? 죄가 없지. 진짜 그냥 저 다정이의 인생을 파탄내기 위한 도구가 되었네요. 자, Married in Red라는 쪼꼬루 게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쪼꼬루를 했는데 역시 스토리 감상하는 맛이 아주 좋네요.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움이 느껴져가지고 왜 이러지? 했는데 마지막에 그걸 다 그냥 확 뒤엎고 버린 것 같아요. 역시 뭐든지 끝까지 해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